디오 씨가 나오시자마자 여성분들도 당연하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와, 와 잘생겼다. 와, 대박, 대박 잘생겼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자주 경험했던 말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정도로 맑은 눈을 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눈이 너무 빛나. 눈이 이렇게, 너무 빛나요. 눈이 왜 이렇게 빛나세요? 아, 진짜. 아, 네. 오빠 봐봐.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제 눈도 좀 어때요? 좋아요. 진짜로. 너무 착하시다. 아 진짜로. 너무 착하시다. 네. 좋아요. 악동 뮤지션을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해요. 아, 너무 정말요? 좋아하고 노래도 진짜 거의 듣고요. 어머. 아 참 나도 이런 저는 친형이 있거든요. 아 네. 그래서 참 나도 이런 동생이나 이런 남매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. 좋은데요? 그죠. 좋은데요? 네. 좋은 것 같아요.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작곡 되게 잘하는 동생. 작곡 되게 잘하는 동생? 노래 좀 잘 부르는 동생. 노래 되게 잘 부르는 여동생? 아, 네. 그리고 애교도 많고. 만약에 꼽으라면? 네, 꼽으라면? 진짜 착하고. 저는 여동생이요. 아, 왜냐면 제가 이렇게 형이 있어 봤기 때문에 진짜 수현 씨도 정말 수현 씨 같은 동생이 있으면 너무 잘해줄 것 같아요. 너무 귀엽고 진짜. 아, 찬욱 씨. 감사합니다. 아, 여동생이 없으시죠? 없어요, 없어요.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원래 그런 거야. 아, 얼마 전에 엑소로는 밤의 공원에 찾아오셨었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근데 오늘이 솔로로는 완전 첫 무대라고. 첫 무대예요, 진짜. 네. 첫 무대. 그래서 그런지 첫 곡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을 선곡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네. 19년도에 입대하기 전에 싱글을 냈었거든요.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곡인데 제가 작사에도 좀 참여를 해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에게 제 생각을 좀 이렇게 공감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 군대도 굉장히 특이한 곳으로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. 예. 어디? 독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네네. 그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지원을 해서 제가 조리병을 다녀왔거든요. 취사병이네요? 네네네. 우와. 안 그래도 이제 지코 씨, 크러쉬 씨, 최정훈 씨와 함께했던 예능 네네네네. 수학 없는 수학 여행에서 요리도 하시고 맞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네네. 근데 여기 나오네요. 와 제대로 칼 가는 모습이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하시네요. 제대로입니다. 와 수란 어머 세상에.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소바라는 메뉴인데 가장 좀 자신 있어하는 요리 중 하나고요. 일본에 여행 갈 때마다 거의 한 두 끼를 이걸로 매일 먹으면서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? 저게는 뭘 어떻게 만드는 걸까? 하면서 이렇게 재현을 좀 했습니다. 네, 제가 진짜 요리와 음식에 진심이다라고 느껴졌었던 게 최근에 아주 흠뻑 빠지신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. 있습니다. 네. 어떤 노래길래? 후라이의 꿈이라고요. 아, 좀 억지 아니에요 이거? 아니요. 아니 왜냐면 좋아해서 이 노래에 흠뻑 빠졌다고요? 정말이에요? 후라이잖아요. 아니 후라이의 꿈이 제목은 후라이지만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. 네, 그렇긴 하죠. 되게 새로운데 이거는 거의 수현이의 그 솔로곡이나 다름없는 곡이거든요. 아 네네. 네, 이 노래를 고르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? 사실 수현 씨를 좀 좋아합니다. 수현 씨가 그 제가 이 네 부르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곡이 좋아서 네. 이러 뭘 이러. 아니 자리를 좀 바꿔야지.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. 아이고 너무 좋아하네. 아니 이 노래가 진짜 어렵거든요. 아 어려워요. 네 엄청 진짜 어려워요. 굉장히 어려운데. 네네.